감사패를 드리는 시간입니다. 우리 목사님, 또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패 최상태 목사님, 조영순 사모님,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32년 전 화평교회를 설립하시고 제1대 담임 목사로서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습니다. 한 사람 목회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화평 가족들과 한국교회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본이 되어주셨기에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.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품고 아브라함처럼 담대히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목사님,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 귀히 쓰임 받으소서.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,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. 주 2019년 12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화평교회 제2대 담임목사 김정민 화평가족 일동들이